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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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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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이제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았지요.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한창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쟁점으로 집중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이용마라고 하고요. 먼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서화숙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위원 아니었고 선임 기자였습니다. 선임 기자였습니까?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싫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일보 명칭은 제 거기서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저, 생방송인가요? 지금 예, 너무 말을 막하고 있는 전달이 이차 안 됐네요. 어쩐지 그 저 우리 서화숙 선배님 명단에요. 서화숙 네. 언론인하고 네. 가로 한 다음에 전 한국일보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김희겸 한겨레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충렬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특보이시자 한반도 삼국지 저자시죠? 예, 네. 이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한반도 삼국지의 한반도 삼국지가 박정희, 김대중, 김일성 예. 세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 뭐 삼국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예, 영호남과 북한이요. 네, 그, 일단 뭐 오늘 그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좀 뭐 시청자들이 일단은 좀 답답해 하시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사안, 그러면서도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안, 그때 답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아직 진행형인데, 총선 전망, 우리 어떻게 보시는지, 어때요? 우리 서화숙 선배부터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이철희 그 위원장님은 맨 마지막에. 예. 네. 사실 선거 전망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 뭐 정말 뭐 직전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예. 당일날, 지난 대선 때는 당일날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는 뭐 거기다가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 얘기는 못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프로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은 좋은 점수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감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뭐 저 야권이 분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권이 압승을 거두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전망들이 워낙 예, 많다 보니까. 합니다만, 예. 예. 다음에 우리 김인경 기자님. 아,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원래 이 얘기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가자고 주장할까요? 네.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야권이 지금 상당히 팽팽한 상황 아닙니까?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대승이 점쳐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야권의 분열이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이 과거의 투표 모습을 보면 어중간하게 분배해 준 적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all or nothing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전략적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으로 확 몰아줬고 그 다음에 2006년 지방선거에는 반대편의 민주당 쪽에 확 몰아줬는데 그렇게 2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선택을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여권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호남이 과거의 모습대로 전략적 투표를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면서 그 상당히 균형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충렬 특권님. 뭐, 내용상 같은 수준입니다만은 양자 역학에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소립자들이 사람이 보지 않으면 파동성을 띠는데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입자로 바뀌어요, 성격이. 그래서 도저히 그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다음 행동 양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번 총선은 너무나 많은 지금 불확정성의 드라마가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단히 암울하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또 그 다음에 너무 좋아진다. 180석, 200석이 넘어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또 오만을 불러일으켜서 또 이 회전이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많은 드라마가 앞으로 그 한 80일도 안 됩니다만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이 드라마가 국민의 이익, 그 다음에 나라의 방향에 좀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도자들이 더 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은 당사자시잖아요. 제가 이 당에 몸을 담고 보니까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정신 못 차렸다 그럴 것 같고 비관적으로 말하면 저렇게 자신이 없나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전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당이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잖아요. 뭐 경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나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성과라고 얘기하든 외교에서도 거의 지금은 다 뭐 파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정도 객관적 조건이라고 그러면 야당이 하기 좋은 선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야당이 유리하다 지금 말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은 야당 하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어쨌든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야권의 지지 기반이 넓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정당 지지율만 놓고 봐도 두 당의 정당 지지율 합치면 과거 민주당의 최정년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 기반이 늘어진 건 확실합니다. 이 넓어진 기반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의석으로만 전환시켜낸다면 야권이 선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이 야권 연대 등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은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그 처음에 제가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래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어떻게 보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그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채널 돌릴까 돌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채널 안 돌아가게 이제는 못해지.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훑어보죠. 야당 얘기부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했고, 예, 김종인 선대위 체제가 출범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더민주당 분위기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예. 좋다고까지는 아니고요. 예. 워낙 그 하락세 또는 추락세였잖아요. 계속 의원들은 탈당하고 정당 지지율은 추락하던 상황. 특히 호남에서는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도무지 싫다. 여기는 총선 때 이당 간판으로 나오면 다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득세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 좀 멈췄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실망했던 민심이 방관 정도로 좀 돌아서 있는 거지. 이게 여기서 지금 이당에서 희망을 발견하거나 뭔가 열망을 찾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분위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반전된 정도로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실 뿐이지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럼 내일 총선 치르면 이 당에 흔쾌히 표를 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분위기 좋아졌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말할 수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그 당내 탈당 흐름도 멈췄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도 다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도 물러나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때 이제 물러나게 돼서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탈당 흐름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지율이 약간 반전되는
이게 왜 어디에 있다고 그 원인을 보세요? 이게 김종인 뭐 선대위원장 영입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 계속 영입한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뭐 다겠죠. 어쨌든 그 당을 흔들던 사실은 그 호남계 개혁파의 의원들이 대부분 다 나가면서 그 문재인 체제를 더 이상 흔들 여지가 없는데도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이 하나의 범민주라는 이름으로 뭉치겠다. 그야말로 그 친노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을 모셔왔을 때 이미 이 상황은 호재였던 거죠. 지금은 사실 뭐 그 수순에 따라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 자체가 더 이상 뭐 어떤 그 인기의 호재로 작용하느냐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증권과 뉴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보일 때는 호재이지만 뉴스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그 주식은 오히려 그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외적으로 그 우리가 다 갖고 있던 권력을 다 내려놓겠다. 진짜 범민주로 하겠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포하는 행위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앞으로 유권자들은 지켜볼 거고요. 이 반대 정당 쪽에서는 공격할 빌미가 없어져 버린 거겠죠. 예, 그런 건 뭐 상당히 호재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나머지 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서 상황이 좀 바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힘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 보면 한상진, 뭐 윤여준 이렇게 있죠. 그분들이 39년생, 40년생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왜 정치학 용어에 노인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제런토크라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에서부터 시작되는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70년대 소련 같은 경우에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또 뭐 중국에 보면 모택동부터 시작해서 장쩌민까지 그 70대 노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쌓았던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노인 정치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야당의 지도자들이 너무 허약해서 대신 좀 구원투수로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돌파용의 어떤 노인 정치다.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그 선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총선의 경우에 그 구도, 정책, 인물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총선 같은 경우는 구도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선 선거를 뛰어보는 사람들한테 많은 유권자들이 참 자네 인물이 아까운데 당을 잘못하고 났네 그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도의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종인 원톱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원톱 체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깊숙하게 통합 논의가 오가던 천정배 의원 쪽이 사실 안철 쪽으로 갔다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 원톱 체제의 그래서 말하자면 구도가 실질적으로 호남과 친노의 전면적 구도가 이제 시작이 됐다. 예, 당장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그렇게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도가 사실상 그 김종인 원톱 체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속 게임은 시작될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호남과 친노의 구도요? 네,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사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이 뛰쳐 나갈 수 있던 기본 동인도 호남하고 친노, 그러니까 호남과 문재인 대표 간의 신뢰관계의 부족에서부터 연유된 거죠. 그 에너지가 없었다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분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오늘 사퇴까지 했잖아요. 이제 뭐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일종의 이제 구원투수로 영입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물러난 것 자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표직까지 아예 이제 던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이 일단 뭐 분당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탈당도 했고요.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쯤 되면
어떤 이유로든 당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물러가라. 아, 예, 저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물러나서는 당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표들이 선거, 자잘한 선거 지고도 물러났습니다만 전혀 안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이 안착되는 순간 물러나는 이른바 원칙 있는 사태 모양새를 만들어낸 거는 저는 문재인 대표의 성과라고 보고요. 또 이런 지경까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 점이 저는 좀 지적되어야 되겠고요. 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호남의 여론이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라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 대선주자 문재인 또는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담을 안고 갈 테니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새롭게 좀 판을 바꿔달라는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이 선택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좋은 결실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숙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다 위기가 해소돼서 총선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그동안의 당대표들이 왜 못했겠습니까?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잠복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내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또 있고요. 또 이춘열 특권의 말씀처럼 국민의당과의 경쟁이라는 게 또 있고 지금 또 사실은 호남에서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풀어낼지가 1차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어찌됐든 그 적어도 당이 수습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해놓고 물러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반이 마련됐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김종인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제 그리고 그 선대위에 전권을 넘긴 것 자체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국민의당 같은 데서는 김종인 의원에 대해 뭐 예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선대위 지금 체제에 뭐 친노가 많다 또 이런 얘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참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사과를 제대로 했고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게 고용온당하냐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는 좀 전 아닌 것 같고요. 선대위에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가 여전한 거 아니냐 친노 인사들이 다수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이 구분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리 봐도 친노가 다수는 아니거든요. 네. 친노라고 우리가 꼽을 만한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이제 상징이다. 이제 사실 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방금 얘기했던 어쨌든 과거의 또 인물이기도 하고 국보위까지 참여했던 옛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70대 노인 정치의 또 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질문이 그 이용마 진행자가 아까 그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답변을 하시더니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 교통정리를 약간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어떻게. 일단 뭐 선대위 자체에 대한 어디부터 얘기할까요? 예, 선대위부터 얘기할까요? 하는데 김종인 예. 위원장부터 하고 예, 선대위까지 예. 함께. 지금 김종인 예. 위원장 얘기는 주로 국보위 얘기 관련해서 예.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고요. 예, 꼭 그건 아닙니다. 예. 일단 김종인 체제 여론은 굉장히 좋아졌죠. 이분이 뭐 워낙 가인 김병로 그 대법원장, 워낙 존경 한국사에서 뭐 존경받는 인물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손자이기 때문에 뭐 워낙 평이 좋고 뭐 지난 뭐 그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후보 쪽에 갔을 때도 그 정치 경제 민주화의 상징처럼 갔다 이래가지고 뭐 경제 민주화의 상징이 된 인물인데 이제 이분한테 이거를 전권을 과연 다 맡기겠냐? 그러니까 대표를 사퇴한다는 거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공천권을 쥐느냐 안 쥐느냐거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표 내지는 친노 세력이 계속 이제 그 다른 계파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공천권 행사에서 불만을 많이 그 잡음이 많게끔 이제 공정하지가 않았다.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나간 거고. 공천권이 이 정치 싸움의 핵심입니다. 늘 총선은 앞두고는요. 근데 이제 그거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제 대표를 딱 사퇴하고 김정인 선대위에 완전히 넘긴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과연 이제 선대위원장이 한 분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무슨 당에서 계속 젊어서부터 크고 자기 계파를 키웠던 분도 아닌데 그 당의 인적 구성을 과연 자기 사람으로 다 심을 수 있느냐? 그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죠. 결국에 지금 뭐 선대위 구성도 이제 그 당에 계신 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친노의 색깔이 굉장히 짙습니다. 물론 뭐 박영선 의원, 뭐 박지원계 내지는 정동영계로 알려졌던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머무르기로 하면서 이거는 이 주류의 응하겠다. 주류의 흐름에 응하겠다고 이거는 그 수긍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라는 건 사실 하나의 당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뭐 친노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당이든 하나의 기운 안에 하나의 원칙 아래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히려 그 당을 막 당 안에 있으면서 그 정책이나 정강이나 이런 원칙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계파 이해관계 때문에 싸워왔던 분들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주 나가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하고 단순 명쾌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이 성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리고 지금 나간 분들의 속성을 다 떼어버린 나머지 분들의 속성으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속성은 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성 위에서 김종인 체제가 가는 것이지 중불나게 달리 하실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국보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할 얘기는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도 약간 나오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새누리당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걔네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범법자 뭐 불법 탈법을 하는 막 뭐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막 이런 양반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진짜 범법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35년 전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우습고 그러면 자기네는 왜 경제민주화 상징으로 모셔갔었었냐 뭐 이런 얘기로 그냥 일거에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고 저쪽 이제 다른 쪽 정당에서 하는 얘기는 정말 사실은 좀 우습습니다. 그쪽 얘기도. 이제 이분이 뭐 국보위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다 끄집기 시작하면 윤여준 그 공동창당위원장은 진짜 이분은 전두환 시절에 공보비서를 하셨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그때 공보비서가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불러주는 거 신문에 잘 쓰도록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92년도에는 안기부장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의 전력은 그 더 어마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악하다고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인간이 전향을 할 수 있고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그 과거의 당신의 행적부터 한번 얘기들을 해보자. 우리가 정말 터놓고 얘기를 좀 이 기회 이래서 정말 역사 발전의 계기로 삼자 이러실 것인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김기현 기자님은? 네, 이야기가 좀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틀어버렸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오는 공천권,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건 평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야겠죠. 그럼 그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 아까 우리 이충렬 작가라고 해야 되나? 특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호남과 친노, 그 갈등 구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예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정권을 맡기는 그렇게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을 지금 맡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그 과정을 봐도 어떻게 보면 저는 물러날 자리를 스스로 찾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만일 이른바 비주류로부터 그렇게 공격받으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고 할 때 물러나버리면 호남과 친노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 두 개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양대산맥이 묶여져 있는 당에서 어느 한쪽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 대표 입장에서는 둘 다 다 그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그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깨지 않는 어느 시점과 명분을 찾아서 지금 나가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저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원톱 체제라는 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방금과 같은 좋은 점 효과가 이미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는 거죠. 저분이 여하튼 그 한국의 재벌 체제에 대해서 그 엄혹한 그 견제를 뚫고 그것도 보수 정권 하에서 개혁을 꾸준히 실천해 왔던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 점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그 점 때문에 이제 그 말하자면 국가 사회 쓰임새가 있고 야당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분이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치 문화 또는 정치에 깊이 그 단련되거나 저 관점을 실천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상 대권을 이 시기에 했을 때 그게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는 거, 예, 그거 앞으로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이 국보의 그 경력 같은 것이 윤여준 선생도 포함해가지고 어떤 개인을 험짐되거나 또는 어떤 정파의 공격의 소재로 쓰기보다도 약간 그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80년도에 5.18 광주 시민 학살과 그에 대한 그 군부 정권에 대한 항쟁, 그리고 그것이 7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구축됐고,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치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야당의 뿌리이자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 가치가.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야당을 도와줄 수도 있고 심지어 야당의 지휘봉을 질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주 항쟁과 6월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그 역대 그 군사 정권에 명백하게 그 단순히 차출 정도가 아니고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해보셨던 분은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떠나서 야당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일단 그 경의를 표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서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견,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모양이죠?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견은 아니고, 예, 이참에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로서는 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고, 또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사실상 뭐 김종인 개인에게 이게 준 것이냐, 이제 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사실 두 가지를 남겼거든요. 하나는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 영입,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은 당사자시니까 역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서화석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일단 뭐 반응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후에 뭐 동시인지 또 별개인지 모르지만 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영입하고 또 인재 영입 쭉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 있던 국회의원들이 저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이쪽에 인재 영입을 딱 발표하는데 사실은 더 신선하고 좋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호감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있고 명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옆에 앉아 계시지만 이철희 대표 같은 경우 저는 명사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인재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각계의 전문가였는데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 그 각 분야의 전문성을 끌어일으키고 올바른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김병관 웹젠 의장이랄지 뭐 양양자 그 삼성 상무나 또 그 조
진영 씨인가요?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 과학자, 예. 여성 과학자. 아니요, 그 한화증권 대표하신 분. 예, 예. 예. 그런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 정말 그 훌륭하고 또 얘기를 읽었을 때 이분들이 왜 정치를 하겠냐고 얘기를 읽었을 때 이제 더 감동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한국 사회라는 조건 안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한 분들인데도 심지어 이제 그 남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노력하라. 너희들도 나를 봐라.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시스템은 분명히 잘못됐고 이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나는 나서는 것이다. 정치에. 저는 이런 선언들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아니 모든 명사들이 다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은찬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한동안 이제 정은찬 총리를 계속 이제 영입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정치라는 게 분명히 새 싸움이긴 합니다. 근데 새를 불리기 위해서 이 정은찬 총리의 그 특성은 과거에는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굉장히 훌륭한 경제 전문가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그 총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그 방만한 경제 그 활을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무슨 세븐 원더스 그 KT와 그 KT가 정말 거의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 국제전화를 굴려가지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제주도 그 지역 막 그거의 홍보를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로서 도대체 경제 전문가로서 저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그렇게 훌륭한 칭송만 받고 살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분을 또 이번 이명박 정부는 뭐 새누리당에서 모셔가려고 하면 몰라도 이명박 정부 대 총리를 막 계속 이쪽에서 모셔올 듯이 영입할 듯이 막 그러는 것들을 보고 있을 때는 조금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정말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더민주에 대해서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일겸 기자님. 네, 인재 영입도 인재 영입이지만 오늘 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예. 인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박영선, 변재일, 우윤근, 이용섭, 표창훈, 김병과 이렇게 여섯 분을 발표를 했는데 좀 골고루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류에서는 우윤근, 이용섭 그리고 비주류에서는 박영선, 변재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대위, 그 전에 16분이었나요? 16분 선대위원들 보면,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친노 일색이다. 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같이, 또는 그전부터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 친노였는데, 지금은 친노의 개념이, 뭐, 너무나 번져서, 예. 뭐, 도대체 친노 아닌 사람이 좀 억울해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번져 있어요. 그래서, 그 16분들 보면 한 분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분은 아 박범계 의원이 하나 있군요. 박범계 의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성격이 좀 변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나 이제 주류 이른바 좀 넓은 의미에서 주류로 보면 들어가 있는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장악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젊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감히 대들고 이렇게 저 맞짱 뜨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비상대권을 저 행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외부 영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인재라는 게 그 조직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게 저는 뭐 이철희 소장 같은 분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재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치라는 게 정치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통찰력, 전략적 안목, 그런 거 큰 틀의 흐름을 보면서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는 기획자가 필요하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그 좀 크고 있는 분을 잘 그 동량으로 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늘날 그 미국을 봤을 때 세계 그 신자유주의의 근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뭐 버니 샌더스라는 70대 중반의 노인이 수십 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제 미국 사회 기준에서는 빨갱이거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기득권의 기득권 이스테이블시먼트를 상징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금 코너에 몰아넣고 있어요. 저절로 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이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인재가 뭐냐? 가령 한국 최대의 삼성 재벌에서 유리 천장을 깨뜨리고 성공한 사람이 필요하죠. 난 그 개인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세력조차도 신자유주의 가치관을 추종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틀 속에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표하지만 존경은 안 해요. 너도 루저라고 보는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당내 그 뉴파티 위원회도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인재를 구할 때 너무 기존의 그 경쟁 논리에서 성공한 사람 위주로 뽑지 말아라. 과감하게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일관성과 레코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난 다 그런 사람을 또 발탁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제러미 코엔이라든지 그 제러미 코빈 영국당 노동당 당수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중에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열린 안목을 갖고 너무 막 중도 하면서 성공한 사람 위로만 가치관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당부 하나 드리고요. 예. 네. 근데, 너무 그분들을 성공한, 저도 이제 뭐 양양자 상무에 대해서는 그 삼성 내부에 있었던 분으로서 백혈병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그 국보위 경영에 대해서 사과하듯이 본인도 적극적이 아니었다면 본인도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감동하는 것은 이분들이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뭐 상고를 나와서 그렇게 그 유리벽을 깨트린 자체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입당 의사를 밝힌 입당 소감문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지만 성공하라고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정치 시스템으로 뭔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고 싶고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샌더스는 지금 대선 후보로만 이제 전국적인 그걸 하고 있어서 그렇지 상원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주지사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그 자기의 이상향으로 의지대로 바꾼 것을 이제 한겨레 신문이 언젠가 최근에 보도했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자기 개파 사람들 많으면 정치가가 다 대가가 됩니다. 근데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 샌더스 의원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그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 그 사람이 고치려고 했던 사회 체계,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런 그 가치 체계를 바꾸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주진형 그 한화증권 대표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막 좋다 그래서 무조건 막 펀드에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자기네는 수수료 받고 그냥 손해가 나도 나 몰라라 하는데 이곳은 굉장히 정직하게 고객들에게 그 평가 보고서를 내도록 그 굉장히 도덕적인 그 증권회사를 경영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보고 저도 뭐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 영역에서 어떤 그 원칙과 도덕성의 그 경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사실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입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성공하신 분들, 소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고 또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 위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치가 지금까지 쭉 돌아가는 방향이 보면 항상 어떤 그런 이제 사회 상층 예, 진입에 성공하신 분들이 또 정치권으로도 또 많이 이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사회의 그 모습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문재인 의원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 한두 번 하는 게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입을 할 때 좀 기대를 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노동계 대표 같은 경우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좀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당이 사실 이제는 정당이 길러내야죠. 샌더스 같은 분도 민주당 내에서 쭉 해하셨던 분이고 코번도 마찬가지죠. 당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계기를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한 것이 축적이 돼서 이제 리더의 반열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좋은 정당이라고 하면 그 정당에서 예를 들면 기초원 거치고 광역원 거치고 국회의원 거치고 또 더 높은 지위에 가는 그런 이 육성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 정당 내에서 저는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식상한 인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뉴페이스가 온 것에 대한 박수침이 또 있는 거고요. 또 들어오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잘 나갈 때 들어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뭐 발탁돼서 영입돼서 들어가면 국회의원 배지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 없이 어려울 때 들어와서 한번 당을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대목이 많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이거는 우리 정당이 부실했기 때문에 또 생겨난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스펙이나 우리 전 서하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는 지명도 있는 것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정치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스펙을 가지고 영입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세나 뭐 스펙이나 이걸로 정치 잘한다 못한다를 논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좀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 누구나 정치를 잘할 거라고 해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당이 만들어지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당으로 인입을 시켜서 그 안에서 또 검증받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을 거쳐서 선거에 내보내는 게 맞는 절차인데 우리가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라는 점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감안하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했음에도 했고 또 면면들이 이렇게 뭐 행세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겸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 같은 생각인데요. 그게 이제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정당 구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 내부에서 육성되고 길러지고 한 사람들이 좀 근본을 이루고 그리고 외부에서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들 또는 외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수혈되는 그래서 뭐 그게 7대 3이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은 워낙 뭐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하는 걸 수혈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교통사고 환자가 그 수혈을 통해서 재생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굉장히 어려운 당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좀 좋은 분들이 그리고 희망을 주는 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재 영입위원장을 이제 저 김상곤 정대 교육감님이 네. 맡았잖아요. 네. 인재 영입은 이제 계속 되겠죠. 네. 뭐 인재 영입 위원회인가요? 그 위원들도 선임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우리 손하숙 위원님 말씀처럼 인재가 아닌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인재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어쨌든, 않았습니다. 명성의 인재. 어쨌든 그 인재 영입이 네. 예를 들면.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영입하는 게 아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예. 이건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래. 뭐 저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뭐 전혀 지금 얘기된 바 없이. 그렇죠. 일단 들어온 거다. 그래서 들어와서 예. 그 안에서 또 경쟁을 거치겠다라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옛날의 문법으로 보면 들어온 사람도 이미 많습니다. 20분 가까이 되잖아요. 이분들 어디 배치할지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더 많이 영입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분들에게 꽃가마 태워서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를 와서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이게 주목적이라는 거죠. 자리 보장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인재 영입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수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경쟁해서 또 살아남고 이러면 한국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영입을 할 텐데 결국 그 저 이 얼굴마담 노릇만 하고 나중에 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리 보장 안 해주면 얼굴마담 한 걸로 끝내는 거잖아. 그리고 보장해주면 이건 예. 뭐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무조건 자리를 줘야 되느냐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회용으로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출마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정치 안 합니다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치한 지 몇 개월 만에 며칠 만에 국회의원 되거나 이러지 않고 이번에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안 된 분들은 또 뭐 대선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지방선거도 볼 수도 있고 다음 총선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를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영입은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영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이 인재 영입 직전엔까지 이제 그 더민주당의 제일 그 활기 있었던 소식은 모바일 입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모바일 입당으로 자발적으로 막 여러 사람이 입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재 영입이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영입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사람. 조금 뭔가 삐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입당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모바일 입당도 여전히 많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한 10만 정도 새로 네. 온라인 공간에서 입당했다고 들었고요. 네. 그 이후에 얼마까지 갔는지는 거예요. 한 10만 정도가 좀 아니 누구는 자발적으로 하고 누구는 모셔서 가고 이건 죄송합니다. 좀 그 뉴파티 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솔직히 저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거 아무래도 그 새로 인재 영입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문제의식을 제가 듣기로는요. 문재인 이제 전 대표가 되나요? 전 대표께서 당 대표를 맡으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당이 너무 올드하다. 이러면 올드 파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정당 젊고 좀 프레시한 정당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뉴파티라는 개념을 던지신 적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체화된 거거든요. 이 뉴파티 위원회는 영입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당 주변이나 정당 안에서 쭉 성장해오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올드파티라는 것과 대별되는 뉴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올드파티 중에도 뭐 이 원래 기존에 있는 것 중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두 번, 총선 두 번, 연거푸 큰 선거 네 번을 지게 만든 그 요인들 올드파티 중에도 그런 나쁜 요인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좀 이기는 정당이거나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걸 하자라고 이제 만든 거고요. 그게 보면 이제 당내에서 혁신운동 하자 이런 얘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는 제가 이래저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야당의 주도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 쇄신 굉장히 큰 주제고 지금 또 인재 영입 이런 것과도 사실 맞물리는 주제인데요. 아까 제가 인재 영입할 때 질문을 드렸기도 한데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고 지금 뉴파티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인적 쇄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당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되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뭐 새로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도 있으시고 뭐 이런 것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그 하드웨어만 이렇게 막 고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그거는 뭐 저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당이든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가지고 있고 뭐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든 노선이라고 얘기하든 다른 정당과 차별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왕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그 노선과 정체성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부합되느냐, 이 질문은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거죠. 그거는 선거를 통해서든 아니 이후에 뭐 선거 이후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든 이 문제는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을 우선 영입해놓고 보자. 성공한 네. 사람, 좋은 사람 영입해놓고 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호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약간의 순서가 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이 당이 지향하는 바에 맞게끔 정돈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는 정책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 탈당 사태 전에 127명이었죠. 야당 의원이. 그런데 어느 의원이 한번 세봤대요. 그 127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운동권 출신이 한 60 뭐 한 대여섯 명 되고 변호사 출신이 한 27, 28명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의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죠. 운동권 출신과 변호사. 특히 이제 변호사들은 주로 민변 출신이거나 아니면 당내 개파 수장들의 법률 서비스를 해줬던 그런 의원들이 개파 수장과 인연을 줄을 타서 들어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교통일안보 전문가 그전에는 송민순 의원이라도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남북대화 문제라든지 나오면 그 방송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마이크를 들이대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한참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 6.15 정상회담 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울고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노톤이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좀 펼쳐 보이면 아 국민들이 아 저 정도 사람으로 진영을 갖추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을 하기 위한 지금 몸부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지금 그 말씀 인적 구성 얘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야당에요. 제가 그 전에 한국 정치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부를 뿐이 홍종학 의원 한 분. 네, 홍종학 의원 한 분밖에 없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네. 다 했죠. 네. 그런데 또 그분은 강단에 서 있는 경제학자지 실물 경험은 거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어떤 새로운 정책, 현실 적합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참 그래서 이제 그 또 궁핍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도 아쉬우니까 이제 뭐 김진표, 이용섭의 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정책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지금 군소 정당들만 오히려 정책 정당이지 그 여당 야당 그 대형 당들은 대부분 정책 차이만 갖고는 참 색깔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뭐 박근혜 그 후보가 내세운 그 정강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갖다 극단적으로 나누면 지금 시스템이 좋다. 그 안에서 너는 노력해서 올라가서 잘 살아라. 우리는 그래서 계속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겠다. 이러면 보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은 그 약자들을 위한 그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좀 더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진보로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양향자 씨나 그런 그 주진영 씨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뭐 웹젠의 김병관 의장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분명히 본인들의 실체는 그 기득권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상층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입당 소감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하라고 말하지 말자. 그 노력하라고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이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폭넓은 기회가 가도록 정치를 고치고 싶다. 저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정치의식이고 그러한 정치의식은 굉장히 진보적인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절대로 정치색이 안 드러나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정치색이 보이는 인재영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 국회의원들 또는 이제 한 정당의 이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측면보다도 한 측면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선들의 모습이 안 보인 게 아마 19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라고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키운 분들 중에서 한때 이제 천신정. 여튼 그분이 막 지금은 입장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평가가 다양합니다만은 그 시대 그 초선들 무렵에서는 한국 정치를 바꾼 거 사실입니다. 또 막 반대편에 있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남원정 뭐 이래가지고 다 지금 막 대선 후보급으로 또 나름대로 큰 역할을 들어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미 그 초선 때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면서 싹수를 보인 거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진짜로 그 80년대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1, 20명도 아니고 7, 80명이나 됐다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지난 19대 때 보면 가장 그 활력이 없는 그래서 앞으로 좀 커 보이는 19대 국회 초선들을 꼽아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난감하실 거예요. 그만큼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철희 소장, 더 파티 이제 뉴파티 위원장님한테 조금 이제 자극적인 그 제안을 드린다면 너무 몸살이지 말고 이미 그 이철희 위원장만 하더라도 큰 분입니다. 큰 분이에요. 김종인 그 위원장만큼 큰 건 아니지만 충분히 크셨으니까 소신껏 좀 이 그 말할까 침체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 제대로 하고 그리고 문제 지적할 걸 좀 제대로 해서 오히려 그 당내에서는 좀 시끄럽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좀 희망이 되는 또 지지 계층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사람이 생겼겠구나 이런 걸 유파티 위원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노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히 다음 주제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당의 요즘 그 어떤 행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한 당에 함께 있었을까?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거꾸로 이번에는 우리 이특보님부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일생도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서 이 소위 그 전통야당의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우선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안철수 의원처럼 운동권을 안 한 사람의 마인드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자꾸 이제 빙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그 전통적인 야당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본 게 아니고, 이제, 그, 추측을 한 거죠. 느낌에, 아, 이게 그 전통적인 그 야권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구상과 비전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게 저분 생각에는 그 한국 정치에서 말하자면 합리적 보수와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성찰적 진보가 주류가 되는 정치판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친위계라는 게 새누리당의 일부라기보다도 말하자면 이제 냉정 극우 세력하고 좀 합리적인 보수를 갈라쳐야겠다. 이런 대상으로 보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해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 저런 류의 그 제3의 길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정주영 대통령 후보로부터 시작해서 20년째 계속 있어왔던 흐름이긴데 사실은 모두가 이때까지 실패해왔고 소선거구제라는 제도 때문에 승자 독식의 제도 때문에 사실 실패했던 시도인데 저분이 또 한번 그런 그 시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겠다고 배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이 제도가 계속되는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또 그 서로 그 로얄티,
말하자면 어떤 그 중심적 가치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도 아직 불과 77일밖에 안 남은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작용, 그 다음에 충돌, 불협화음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이제 기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통 야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기회가 주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당이 아까 이철희 뉴파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쪽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 야권에 대한 언론 지면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예 화제의 대상이 안 되면서 맞으면 그 삶아진 개구리처럼 초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일단은 야권이 지금 모든 그 화제의 중심이 되고 어디로 가느냐 해서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 점에서는 조조해하는 듯한 모습이 났다는 걸 하나의 그 성과라고 본다면, 문제는 이제 그 지금 크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은 일단 그 중도, 호남, 이런 형태의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존립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가치, 그 다음에 진보연합, 그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서로 양자가 정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세력의 총선 전 최종적인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가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남에서는 그 무한 경쟁을 하고, 그 여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 새누리당을 저지하기 위한 그 후보 단일화 및 선거연대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아직 절대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한 달 반 후에 과제로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진정성을 그 자기 지지 기반 및 그 외연 확장에 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봐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3의 정당, 중도의 길. 이게 변증법적으로 보면 정반 합이잖아요. 그러면 정과 반을 뛰어넘어서 합을 만들려면 사실은 둘 다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철학과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중도가 굉장히 허약해요. 과연 그 내용이 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단 호남을 지금 먼저 장악을 하겠다라고 호남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3일 탈당한 이후에 벌써 세 번, 네 번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외연을 확장하는 노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영남을 가서 그 지금 새누리당의 좀 약한 부분을 장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호남을 같이 하면 그나마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호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자기 철학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상진 공동위원장의 모습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철학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제 이승만 국부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박정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이른바 옛날 80년대 제3세기 이론에서 나오는 그 오도넬의 무슨 관료적 권위주의, 이런 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다음 이행을 하는 그 패러다임, 과도기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중적인 정서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그리고 그걸 현실적인 정치적인 언어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서는 굉장히 그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자기 철학과 어떤 그 현실에서 익힌 그런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어제 부산에 가서도 한상진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산과 마산의 이
국민들의 열기가 이승만 정권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까지 국부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부산에 가서는 부산의 그 혁명적 열기가 이승만 정권을 엎었다. 저는 어떻게 그 두 가지가 한 머릿속에서 이렇게 병립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나 한상진 교수의 모습이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한국 정치가 과연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일단 아까 우리 이특보님께서는 중도와 호남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중도는 아닌 것 같고 네? 호남은 일단 지향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오히려 수구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한상진 교수님은 저한테는 이제 서성이기도 한데 제가 비판을 좀 세게 했어요. 뭐냐면 지금 그 합리적 보수라고 했을 때 합리적 보수가 지금 이승만 국부론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일베라든지 유라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 사회에서 역사관이 비틀린 세력에 아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순수한 학문의 세계만 했던 분이 갑자기 정치권에 넘어왔을 때 오는 일종의 그 착시라고 그럴까. 그런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물론 사과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이번에 곤욕을 치르셨죠. 사실은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도 우습지만 국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거든요. 예. 그리고 박정희 옹호론, 지금 이제 김희겸 기자가 소개한 박정희 옹호론은 사실은 근대화 시기 일제 옹호론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게 딱 그 뉴라이트들의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분의 이 최근 행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나오시는 분이 민주당 계시는 그 대표님 그리고 또 김희겸 기자 평소 기사를 늘 보기 때문에 또 엄청 안철수 그 공동 그 창당 준비위원장이 엄청 비판적인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가서 그러면 저쪽 당을 굉장히 옹호해야 되나 어떤 균형을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지금 최근의 그 행적들은 그 우리가 정치가를 볼 때 제일 그 싫어하는 측면이 뭐냐 하면 권력을 위해 이합 집산하는 게 그게 제일 저희 정치에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한상진 의원이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굉장히 훌륭한 고결한 학자로 각인되어 있던 걸 본인 스스로가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깨는 과정에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무조건 과거의 독재에 반대했으면 진보주의자일 것이라는 착각이 많습니다. 그 착각 덕분에 이제 명맥을 유지하시고 그 대가연 하시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사로 그 진보로 분류되는 또 호남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지금 진짜 진보와 그 가짜 진보를 그 막 흐트려 놓는 이 문제들인데 저는 이번 계기로 그게 좀 확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그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러 한광옥 씨나 한화갑 씨가 가면서 DJ를 지지한다고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이제 이게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DJ를 팔면서 그가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 중학교 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려고 했던 그 정신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나는 그냥 DJ를 그 존중하니까 나는 민주주의자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끌어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거에 대한 그 정말 그 콩깍지들이 싹 한국 사회가 싹 벗겨졌으면 저는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 국민의당의 그런 행보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요.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은 안 했지만 기존에 이제 비주류와 함께 행동을 취했던 분들의 입지도 당내에서는 일단 상당히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당내 주류라고 할까요? 거기에다 이제 새로 영입하신 분들. 이분들의 당내 입지는 굉장히 넓어졌고 또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또 국민의당의 효과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 거기에 생각 속에는 체질이나 문화나 관행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한 당에 다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때 빅텐트라 그래서 큰 텐트 밑에 여러 세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게 이제 통합정당 모델이거든요. 한 정당이 다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개파끼리 너무 볼썽사나운 싸움을 많이 벌였잖아요. 근데 이게 당으로 분립이 딱 되고 나니까
당내에서 내전을 벌일 때 비하면 훨씬 그래도 싸움을 덜 하는 것 같고 점점 빼면서 싸우거든요. 보기 좀 훨씬 낫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 가 있는 분들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이런 싸움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정당 안에 모든 세력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이 모델을 과연 고집할 땐가, 그게 사실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분립을 통해서, 분한, 분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이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특보님 말씀처럼 선거제도가 그게 다른, 아직 안 바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제대로 온전히 되겠냐, 지속 가능하겠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는 관점을 좀 바꿀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보를 크게 보면 보수가 아닌 사람들을 그냥 뭐 저는 통칭으로 진보라는 개념을 쓴다면 진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진영, 다른 정당 속에 몸담고 있을 때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적과 거대한 적과 맞서서 어떻게 싸움을 풀어내느냐, 이게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력이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진보가 진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나만 모아서 싸웠던 방식이 이미 실패했고 불가능하다면 서로 흩어져서 어떻게 최대한으로 한번 싸워서 이겨볼 수 있느냐, 이게 좀 새로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총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보 또는 지금의 야권 세력이 정치적으로 유능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진보가 정치를 잘하기가 꽤 쉽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나 진보가 정치적으로 유능해질 때 그 사회가 좋아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보가 이제는 정치 문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성숙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그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을 제외하면은요, 어찌됐든 지금 3당 구도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당이 17석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3당 구도 형태에 가깝게 됐는데, 그, 이 3당 구도에서 과연 그 기존의 상황을 보면은요, 항상 여당 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누군가 한 정당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뭐 자민련도 그랬고요. 또 뭐 이인재 뭐 또 정당도 예전에 그랬고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 거꾸로 됐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야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예. 말은 뭐 내용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말은 새누리의 확장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이 3당 체제가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소선거구제하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진짜 중요한 시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이 자유당 대 보수당 체제였는데 자유당을 대체해서 노동당이 들어섰잖아요. 똑같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국보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선거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은 양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할 거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그걸 깨뜨리겠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우리나라는 지금 소선거구제에다가 지역주의 구도까지 겹쳐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도 만년 2등 정당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지역주의 구도를 깨는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새로운 정책, 뭐 노선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역에 기반한 정당 시스템이 깨져야죠.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 단위가 지역이 아니라 계층, 좀 더 뭐 본래적 용어로 쓰면 계급, 그것이 이제 정치의 주 동력이 되게 만들려면 프레임 자체가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펼쳐지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들이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씩 안 바뀌는 거고 현 체제에는 기득권을 누리려는 세력이 변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3당 체제 또는 3.5당 체제 좀 되겠죠. 정의당까지 치면. 네. 과연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영국은 내각제였잖아요. 어쨌든 정당 총선을 통해서 의석이 배분되면 그걸 통해서 또 수상이 뽑히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또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총선만 놓고 보면 뭐 3당이든 4당 체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선이라는 규정이 또 이걸 흐트러 놓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연대라는 문제식 또는 뭐 연정이든 연대든 후보 단일화든 이런 것들이 야권이 지금 써왔던 또는 앞으로 더 풍부하게 이걸 내용을 채워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좀 살아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진보가 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연대투쟁을 해서 뭐 선거법이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뭐 새누리당이야 지금 일당은 저는 뭐 총선 전이나 또는 총선 후를 해서 가능하면 뭐 새누리당도 좀 분열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총선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이 사실상 이제 그 좌파 세력을 넘어서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다 변동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이런 걸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정치를 그 하시는 분 지도자들이 정말 그 이 경계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4년마다 지금 당이 바뀌잖아요. 그 당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드시 또 따라오는 얘기가 공천 학살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야를 포함한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좀 문제 제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변이라는 게 꼭 그 5.16 군사 쿠데타만 정변이 아니잖아요. 총선이라는 건 말하자면 대의 그 정치 체계를 갖다가 국민이 선택해서 말하자면 정치 제도를 짜는 그 중요한 이벤트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지금 2012년 총선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시 이제 혁신과 통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2008년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와 박상천 대표가 있었고요.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정동영 의장이 주도했었고 2000년에는 그 집권을 했던 새천년 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을 바꾸고 원래 그것도 사실은 김종필 씨하고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김종필 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운동권을 수혈해서 정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4년마다 총선을 치르는데 당의 주도세력이 완전히 바뀌어요. 당 이름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그 좌파 세력 확대를 위해서 확살이란 말이 나도는 거죠.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도 똑같았었습니다. 뭐 친박 학살, 뭐 친이 뭐 학살 뭐 이런 게 대풀이 됐고. 그래서 이게 그 민주주의적으로 말하자면 대의정치 체계를 짜라고 하는 이 총선이 일종의 그 정변과 사하를 갖다가 연례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현재의 그 정치 지도자의 정말 깊은 그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 이런 말을 꼭 좀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저급한 그 정치 문화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우리가 여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혹시 야당 문제 관련해서 뭐 첨언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요즘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시하지 말까요? 오죽하면 김무성 대표가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했죠. 예, 그런 얘기를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자들한테 했습니다. 자기들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어제 오늘 연이어서 지금 상당히 강도 높게 친박들을 비판을 했거든요. 예, 수준 낮은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완장을 차고 있다고 하고요. 또 4년 전에 권력자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선진화법 찬성으로 다 돌아섰다라고 하고 그 공천이 아무래도 이제 가까워지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런 그 분열 다툼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아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려 다야 구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견제 심리가 발동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이 뭐 180석 이상 막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할 거고 그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 아까 이특보님도 약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단순한 전망 내지 소망으로 그칠 건지. 근데 의견은 안 내지만 늘 새누리를 찍는 조용한 사람이 적게는 25% 많게는 33%가 늘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건 너무나 이제 희망적인 기대 아닐까요? 뭐 아무리 뭐
지금 뉴스는 뭐 두 야당이 장악하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그랬습니다. 무슨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둘이 막 대선 후보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정동영 후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명박 후보가 나서서 그 때문에도 이제 정동영 후보를 투표한 투표율이 워낙 낮았다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그 야당에만 의견이 집중이 되더라도, 여론이 집중이 되더라도, 관심이 집중되더라도 그 늘 새누리를 찍는 조용한 다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 뭐 그분은 전혀 몰랐어요. 늘 새누리당을 찍는 유권자들이 있죠. 근데 이게 네. 다수는 아니고요. 네. 네. 한 몇 프로로 그러니까 보십니까?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될 분들이 네, 그렇죠, 많이 있죠. 그렇죠. 전체 유권자 중에 다수는 아닙니다만 이게 네. 야권 지지층들은 투표장이 잘 안 나가는 속성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권이 대체로 선전할 때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아닌 비새누리당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좀 많이 불러낼 때는 선전하고 네. 못 불러낼 때는 힘든 경우잖아요. 저는 새누리당이 만약에 지금 뉴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일종의 국민의당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독립해서 저렇게 싸우니까 경쟁을 하니까 이게 뉴스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당 안에서 만약 싸우고 있었다 그러면 저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국민의당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자업자득이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줄세기로 심하게 당하고 군기를 잡히다 보니까 정당으로서 활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성 대표는 정당으로서 활력을 잃었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당대표로서 그냥 무릎을 꿇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이른바 친박 또는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고 정말 공당답게 가겠다 그러면 뉴스가 왜 안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 당은 깊이 좀 성찰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3년차 만 3년차 지나서 총선을 치르는데 여전히 박근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면 새누리당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해서 서로 막 나가서 싸우면서 당의 활력을 심어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이 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히 그렇게 그 보수층 사이에 그 결집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그 가공할 힘이기도 한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건 언론이 정확하게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그건 뭐 물론 과거에도 어느 정부나 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그 대통령과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를 배정해 주길 원하고 또 대개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역대 이명박 그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참 질이 멸렬이었습니다만 그때 그래도 조선일보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질문도 안 받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막 까고 할 정도로 그런 선명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도대체 요즘 청와대 발 기사를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건 정말 나중에 전두환 독재에 아부한 거 이상으로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 무슨 뭐 최근에 뭐 목욕탕처럼 뭐 따뜻한 어쩌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목욕탕처럼 따뜻한 사람을 정치를 하라고 그랬으면 메르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에만 열 감지기를 두고 딴 데는 방한 막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따뜻한 정치입니까? 세월호 그 참사가 나도 말이야 제대로 진상조차도 못 밝히게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놈의 정부가 무슨 입이 달렸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을 비판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어가 전부.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이 있으니까 이 도대체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언론의 영향을 타는지 전 또 이 정부 들어서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런 점에 그 이제 새누리당의 동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그 포착점이, 저는 이제 대구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라고 봅니다. 네. 그 대구 이제 수성구라는 데가 말하자면 대구에서 제일 강남이죠. 예, 강남이고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소위 그 TK 중에 TK 고층인데, 현재까지 그 들리는 여러 가지 그 얘기로는 그 수성구의 제일 TK의 그 저 기득권층조차도 이번에는 부겸이다 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나타났다고 하더군. 그러면 김문수 그 전 도지사가 내려간 것도 대구에서 제가 되면 말하자면 다음 그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셀링 포인트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그 박영석 의원께서 여러 번 이제 그런 식의 그 멘트를 해서 그런지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되면 야권의 유력 주자가 됩니다. 라고 이미 그 알려져 있고 이건 이제 공개된 비밀도 아니고 이제 공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그 수성구 다수의 주민들이 그 공식을 지금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금 김부겸 의원의 그 선전 여부 이게 지속되느냐 하는 여부가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의 하나의 그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구가 드디어 이제 차기에 대한 사실 대안이 그 김문수로 할 거냐 아니면 없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그 김부겸으로 할 거냐 지금 이런 선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야권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는 이런 그 어려운 그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전통적 그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내년 그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안테나를 돌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가장 저 중요한 이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재선일 테고 지지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정권 교체의 그 패러다임이 노느냐 안 노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해야 될 조카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김부겸 저 우리 그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야권의 정통성을 다투되 호남에서 다투지 말고 좀 그 PK 쪽에 가서 좀 다투라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난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 그 대구도 지금 김부겸 후보 때문에 덜 쑤시고 있는데 안철수 문재인까지 부산에 가서 덜 쑤시고 있으면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 야권 내부의 어떤 경쟁보다도 오히려 그 새누리당의 왜소함이라고 할까 대안없음 같은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부각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문재인 또는 이제 안철수 그 두 분들 주위에서도 좀 그 국면 아까 제가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판이 어떻게 바뀔지 대마가 죽는 듯 해서나 살아나고 다시 또 이게 되는 건 여러 가지 그 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야권이 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뭐 저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다 이래가지고 총선에서 그 야당에게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뭐 비대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바꾸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조용합니다. 예. 그게 그 김은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뭐 야권 분열 때문에 그렇죠. 네.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대로 관리해서 선거를 치르자. 이런 그래서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저는 가끔씩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여권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따로 분열해서 따로 당 만들 생각 하지 마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양자역학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그래도 야권은 분열하면 실패고 여권은 분열해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96년 15대 선거인데 그때 자민연이 김종필 총재가 핫바지론을 내세우면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50석을 가져가서 여권 50석을 뭉터기로 가져갔는데도 그때 신한국당이 거의 140석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대구인데 대구가 한 10석인가 있었는데 자민연이 8석을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여권은 버텨냅니다. 그에 비해서 2006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때는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죠.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갈리니까
전체가 파랬죠, 그때 당이. 예, 그리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서울에 25개 구청장, 25개 다 먹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예. 다 구청장 나왔습니다. 다 졌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는 그렇다. 아, 그래서 분열을 하면 이게 필패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초기에 초반에 이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던 건가 좀 배치가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이 야권의 분열주의, 분열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청산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좀 장기적으로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투표로 그 심판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 드린 그 사례에 그분들이 사실은 다 호남 고향으로 따지면 또 다 호남 분들이시죠. 네. 그런 점들이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더 적극적으로 영남 쪽에서도 호남 쪽에서도 뭐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인재들이 모여드는 정당이 되면 좋은데 역시 아직은 좀 그렇다는 인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만 진짜 진보적인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김혜겸 기자께서 지적하신 말씀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요. 그 후보가 분열돼서 이쪽이 여러 명이나 야권이 여러 명 나가면 그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불리한 선거입니다. 저는 그거를 유권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단일화 시켜줄 거다. 표를 한쪽으로 몰아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몇몇 아주 이쪽에서 선명하게 인물 경쟁력이 있는 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선거구도 그렇게 풀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난립할 게 야권의 후보가 분열돼서 나타난다는 경우는 필패의 구도인 것은 분명한데 정당의 분립이 곧 후보의 분열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야권 연대이거나 후보 단일화 같은 이런 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진보든 야권 세력이 연대하지 않는 연대 전략을 안 쓰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마지못해서 막 서로 나눠먹게 하는 식의 연대가 아니라 전체 야권 전체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바를 꺼내놓고 그게 맞춰서 단기적으로 우리 이렇게 연대해서 가겠습니다라는 걸로 설득하면 후보의 분립을 그러니까 정당의 분립을 통해서 야권의 지지 기반을 최대한 넓혀놓고 이것이 후보를 통합해서 낼 수 있는 연대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여소 야대도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진보가 최단의 상상력을 가지고 유능한 정치를 좀 펼쳐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 이달 초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답지 않은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나왔다. 본인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하러 나왔다는데 뭐 연대가 되나 합니까?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싸울 게 없어가지고 2012년 대선 때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 그랬죠. 네. 처음에 그랬죠. 네. 네. 그 문재인 대표는 끊임없이 통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지 간에 뭐 계속 통합하겠다라는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을 긋고요. 모양새를 보면은 당내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나와서도 그렇고 약간 똑같은 지금 레퍼토리를. 저는 어떤 정치 지도자든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지지층들이 합치시오, 연대하시오라고 요구하면 어느 대중적인 지도자도 저는 그걸 거부할 힘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야권이 연대만의 살 길이다 그래서 내부 혁신을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연대는 연대의 명분과 필요성이 나중에 생길 거니까 지금은 각 당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야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연대를 꺼내놓고 하면 아마 국민의당은 좀 창당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말은 연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기 혁신을 통해서 온전히 제대로 서는 노력을 하고 국민의당도 제대로 서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지기반이 최대한 넓혀졌을 때 연대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순서상으로 맞거든요. 지금 성급하게 연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득권, 현직 의원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연대의 필요성을 100% 인정하나
순서를 뒤바꿔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야당의 혁신을 반기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 무분별하게 연대마 맺히는 건 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그 연대를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건 지금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틀은 지금 예. 당장 뭐 연대를 양당의 중요한 과제로 협상 과제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연대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손잡는 것보다는 왜 손잡는지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두 당이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흔히 하는 말 언론 용어로 하면 선자강론이거든요. 선자강을 하고 우리가 고칠 거 다 고치고 제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연대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이렇게 급하게 총선 연대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뭐죠. 한 80일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80일 안 남았었는데 77일인가요? 77일이라고. 자, 오늘 저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전망했던 것과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이번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이번에는 그 이철희 위원장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전히 같습니다. 야당 네. 하긴 안 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야권이죠. 옛날에 야당이 하나가 아니니까 야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시다시피 이 새누리당은 그렇게 활력 있는 정당이 아닌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야권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뭐 정치라는 게 뜻대로만 안 되는 거잖아요. 기왕의 판이 이렇게 분화됐다고 하면 이 분화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느냐 여기에 야권이 잘해내고 야권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끼리 서로 먹겠다 많이 먹겠다고 다투기 시작하고 야야 간의 경쟁이 마치 메인 경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저는 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분열을 지금 부추기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예. 예. 그 우리 서화수님. 저는 이제 초기에 모른다고 했을 뭐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려 있다는 거 뭐 변함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한 거는 이제 거의 3대당 체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꾸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혼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과연 3대당 체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 뭐 한상진 위원장의 그 뭐 이승만 국부 발언뿐 아니라 그 녹취록 문제도 그렇고요. 이 정당이 지금 그 합법의 테두리 자체를 좀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 안에 실무적으로 그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의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녹취록을 뭐 정말 타인과의 그 녹취록을 그 허가 없이 하는 거 이거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그런 걸 몰라요. 그걸 아는 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 벌써 지금 아직 창당도 안 했는데 이 상태면 오히려 예. 3대당이 아닌 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오히려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뭐 너무 무리한 주장을 또 했다가 나중에 웃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가미를 하면은 결국은 뭐 최후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당 구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네네. 예. 그런 예, 생각도 우리가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의겸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네. 그 우리 이철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가장 제가 보기에도 이상적인 겁니다. 서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서 외연을 서로 확장을 해서 나중에 가장 생산성 높은 연대를 한 것. 그게 이제 고스란히 좀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두 야당의 경쟁이 과연 그렇게 지금 건전하고 생산적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특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 이전 투구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제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흡수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제 판단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대선 때 2012년 이른바 골든 크로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높았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선거 국면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제 기억에 사퇴하기 직전에 한번 그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그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니까 그 영향으로 전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거에 이 지금 서로 시소처럼 벌어지고 있는 두 야당의 경쟁도 어느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벌어지면 특히 호남에서 급격하게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좀 새로운 그 선거 국면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정태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좀 더 동태적으로 바라봐야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특분. 뭐 저는 그 지금 이제 야권의 어떤 미래와 또 총선 승리의 관건을 쥐고 있는 이제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대로 가면 역사의 재인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이제 두 분 다 좀, 그러니까 두 세력 다 사적성의 길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하튼 그 문재인 대표도 그러하시고 또 안철수 의원도 그 이번 총선에 사실은 이제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종적으로는 저는 합리적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는 것이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가 생기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두 분 다 일단 폭망의 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쟁점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나와주신 패널 분들이 굉장히 쟁쟁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총선 전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쟁점 토론은 다음 주에 한 주 쉬고요. 그 이후에 그 설 연휴를 지나서 새로 저희 포맷을 바꿔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